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타이탄 온라인 테크니컬 테스트. 이번이 2일차죠. 2일차 한번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같은 경우에는 폭파모드랑 소모전을 했었죠. 폭파모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병 전투만 되게 줄을 이뤄가지고 플레이를 줄 아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타이탄을 강화해가지고 타이탄 대 타이탄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 AB 전투로 나뉘어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 되게 신기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라면은 되게 좀 의미가 없죠. 타이탄이 왜 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네스트란 맵 자체가 타이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맵 같긴 한데, 애초에 폭파모드라는 게 그냥 애초에 파일럿만 폭탄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타이탄이 폭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등에 있는 폭탄을 그냥 큰 걸 집어가지고 땅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게 폭탄 설치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랄까요. 예를 들면은 뭐 네스트라는 맵뿐만 아니라 다른 맵에서는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 보병 전투로만 이루어져 있고, 뭐 다른 네스트 이외 다른 맵에서는 그러니까 타이탄 대 타이탄으로 시작하다가 AB 싸우고 파일럿 전투로 후에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혹은 뭐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네스트 맵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스트 맵처럼 뭐 파일럿 대, 그러니까 타이탄 대 타이탄으로 이어주다가 누군가 설치를 했다 한다면은, 그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타이탄들이, 그러니까 물론 수비팀 타이탄들이, 그러니까 작동을 해제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폭탄 지점에 향하고 그렇게 멈추는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타이탄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해제를 하라라는 식으로 상대한테, 그러니까 아군들한테, 모든 유저한테, 그 플레이하는 유저들한테 이렇게 암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폭파 모드에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냥 최후의 타이탄 모드인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타이탄만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폭탄 설치도 안 하고. 그 후에는 또 폭탄 설치를 했는데 타이탄으로 설치를 하는 줄 알고 그냥 타이탄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내리면은 타이탄이 터져서 아까우니까 못 내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튜토리얼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타이탄을 자동이랑 방어 모드, 그러니까 동행 모드랑 방어 모드 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기로,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튜토리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폭파 모드의 설계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파 모드 재밌긴 했어요. 제가 최후의 타이탄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파일럿이랑 타이탄이랑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상대한다는 것도 괜찮았고, 그리고 최후의 타이탄보다 타이탄을 좀 더 사려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없어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격팀이든 수비팀이든 간에 타이탄이 터지면은 A, B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타이탄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타이탄이 큰 맵이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작은 맵으로 사용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맵 자체가, 맵 레벨 디자인 자체가 그냥 오로지 타이탄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A랑 B 사이트만 파일럿끼리의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좁은 구역으로 만들어졌고, 되게 좀 아쉬웠어요. 그니까 약간 좀 레벨 디자인도 손을 봐야 되고, 게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그리고 나중에 타이탄볼도 결국에는 할 거잖아요. 결국엔 대회를 열 거잖아요. 어떤 대회를 열 건지 생각을 잘 한다면은 폭파 모드가 되게 중요할 건데, 폭파 모드의 설계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타이탄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후에 파일럿으로 전투하는 거는 저는 좋아요. 저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타이탄,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은, 그러니까 타이탄으로만 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이탄을 몰고 타이탄이 폭탄 설치하고 타이탄이 해체하고 하는 식으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튜토리얼의 부자라든지, 혹은 뭐 그냥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타이탄이 모두 다 작동을 해제하고 폭탄 지역에 설치된 곳을 바라보게 타이탄이, 그러니까 두고 그렇게 해체를 하라고 그렇게 문구를 내려준다면은, 타이탄 왜 내려 하면서 아 폭탄이 설치됐구나, 폭탄이 설치됐으니까, 그러니까 폭탄이 설치되었으니까 타이탄이 작동을 해제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 보병 전투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소모전은 솔직히 하면 소모전 제가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1차 리뷰 남기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